빨간실 단서만 먼저 보고 단서만 보고 신고를 하자.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자. 원님 한계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. 아니 맥 짚어봐도 지문 남지 않아? 시체 아 만지지 말라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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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럼 다른 엔딩 보자.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니 근데 내가 이 칼을 챙겨, 내가 이 칼을 일단 다른 엔딩 보자. 내가 이 칼을 챙기고 제가 들어오면 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. 왠지 삐리? 볼 수 있다고? 안 봐지는데? 어? 본다. 수면제. 헐. 수면제. 어? 수면제에서 오렌지 향이 났대. 그러면 커피에서 나는 오렌지 향이 아니라 수면제에서 나는 오렌지 향이 그거네. 커피에 수면제를 가 수면제를 넣은 거지. 그치? 만져보면 안 되는데. 자세히 본다. 발자국 문 밖으로 나온다. 다 차왔어. 이제 신고해. 근데 내가 이미 칼 챙겼는데 뭔가 잘못됐을 것 같은데. 자 이제 일단 단서를 다 찾았으니까. 어? 네 그렇습니다. 자세한 건 더 조사해봐야 했죠. 일단 당신은 범인이 아니, 범인은 아니군요. 당연합니다.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오실 수 있었죠? 무슨 뜻이죠? 사실 피해자가 최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면서 토크가 있다는 신고를. 그것도 딱 당신과 비슷한 인상착의였죠?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. 잠깐 이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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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엔딩 스토커인가? 자 제가 몇 번 뺀 엔딩 맞죠? 1번 받고 2번 받고 4번 받고 5번 6번 7번 받네요. 좀 많이 받는데?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는데?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. 당신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. 당신 현장에 질문을 남겼습니다. 당신 일일 아니 그라메 그가 죽었어. 그럼 내가 지금 주인공이 여자야? 아니면 그 스토커. 아 그치 취향이 다를 수도 있겠지 뭐. 그치. 근대현님 한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. 자 시체도 만지지 말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자. 우리 한번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단서만 찾고 그렇게 하자. 냄새를 맡는다. 그래. 열어보면 안 되지. 발자국 어떻게 본 거지 내가? 발자국 왜? 어 죄송합니다. 뒤져보는 거 지문에 남는 거 아니야? 손전등 보려면 여기가 필요한데 여기 그냥 냄새만 맡으면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. 아 이거 지으면 안 되잖아. 이것도 돼? 아 옷장 보면 된다고.
하나 뭐였지? 칼이었지. 전화. 신고하신 분인가요? 아, 똑같은데? 똑같은데 스토커 얘기 또 나오네.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. 이게 아니고. 자 여러분 추천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유튜브에 두치 검색하님 제 채널 뜨니까 봐주세요. 이게 보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 돼. 살아있을 때. 그리고 119에 전화하는 게 아닌가? 112에 전화해야 되나? 증거 다 찾고 112 아니면 119. 증거 다 찾고. 빨리 개 같은 거 빨리. 이걸 15초 만에 어떻게 찾아 근데? 진짜 이거 15초 만에 찾기도 힘들겠다. 이거 절대 못 찾아 10초 안에. 아니 이거 찾을 수가 없다. 112 전화. 119 말고 아까랑 다르게. 이건 불가능해요. 경찰입니다. 신고 덕분에 피해자분은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. 그럼 전 이만. 잠시만요. 무슨 일이시죠? 당신 이 집엔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? 어디서 본 적 있는 얼굴이군요. 특수 강도 수배 전단에 말이죠. 이거나! 잠깐만 서해 가서 말씀하시죠. 이거나 그냥 신고자 이거나. 어? 엔딩 세 번째 거 봤다. 뭐야 이게 제작자 진짜 정신 나갔네. 기록. 네 개 남았어요. 그는 살아있었습니다. 당신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. 당신은 모든 집으로 모으지 못했습니다. 이걸 증거를 20초만에 어떻게 모아. 말이 안 돼. 그냥 도망친 엔딩은 이미 나왔고요. 여러분 재밌는 생각이 났어. 내가 좀 사이코기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생각이 났거든. 칼 죽고 죽이자. 자 일단 문을 열고 찔러 죽인다. 죽여버려 개같은거.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. 살인자다. 연쇄살인범. 여러분 제가 진짜 재밌는 생각이 났거든요. 기다려봐. 왠지 이거 있을 것 같아. 당신은 낙선이를 죽였다씁니다. 그 시체가 살아있을 때 있잖아. 시체를 한 번 더 누르면 죽이는 기능이 있을 것 같거든. 얘를 누르면 그치. 와 나 소름 돋네. 나 진짜 사이콘가? 와 손끝에서 느껴지는 신장부터 점점 약해지고 있다. 눈알이 튀어나올 때 팽팽하게 빨갛게 충혈되어 있다. 나는 지금 기분이 좋다. 더러운 하얀 거품이 피와 섞여 끈적하게 턱을 타고 흘러내린다. 창문 끝은 안색의 불꽃처럼 피어난다. 아, 아름다워. 제발 죽지 마. 날 만족시켜줘. 진짜 사이콘가 나. 쾌락살인범 엔딩 10 좋아요. 아 좋습니다. 자 이번에는 아까 그 칼로 죽인 것도 있었죠. 칼로 한번 죽여봅시다 이번에는. 아 다시 살아있기를. 빨리 살아있어야 돼. 진엔딩은 어떻게? 진엔딩 어떻게 봐?
이게 지는 힘이 있긴 해. 근데 아 계속 죽어있어. 개짱나네. 다시. 아 이거 R 누르면 되는구나. 다시. 그치 B이 왠지 진엔딩이라니까. 아 0이 오케이. 칼로 죽인다 이번엔. 죽인다. 찔러준다. 도구가 필요하다. 빨리. 아 자세히 본다가 아니라 죽어. 그렇지 죽고 찔러 죽여. 개 같은 거 죽인다. 찔러 죽인다. 찌른다. 또 찌른다. 또 찌른. 어 엔딩 8 좋아요. 알겠어. 잘못했어. 어 다 봤어. 0 빼고 0이 진 엔딩 같은데 삐리. 자 10 태어사는 법이었지. 한번 보자. 그는 살아있었습니다. 당신은 그를 목줄라 죽였으면 당신은 그를 죽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는 살아있었습니다. 당신은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. 오케이. 자 이제 살립시다.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대체? 잔트 단서를 다 찾고. 아 진 거 다 찾고 맵백. 와 좋은 생각이야 여러분. 오 아이디 어 머리 좋아. 오케이. 머리 굉장히 좋아. 근데 다 찾았는데 어? 다 찾았는데 뒤져 있으면 어떡하냐. 개빡칠 것 같은데 진심으로. 어 굉장히 화날 것 같은데. 마지막 하나 뭐였지? 발자국이었나? 제발. 좋았어. 재밌네요 이거. 예 좀 재밌네. 아, 다시 처음부터. 오케이 좀 재밌네. 좀 어. 강화하는 느낌인데. 강화제로 다 준비해가지고 어 저기서 강화 실패. 오케이, 하나 찾았고 칼 보고 그다음에 발자국 한번 봐주고. 커피 냄새 맡고 머리카락 한번 보고 가자! 강화! 도전! 개같은 게임 씨. 어 솔직히 이번엔 되겠지. 어 이번엔 되겠지. 자 가져간다. 냄새를 맡는다 하고. 자 하, 빨리 왠지 이번에 삘이 좋아. 아 1314-2322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. 아우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제발 가자. 이번에 별풍 버프를 받아서 살아있다! 그렇지! 별풍 버프 나이스! 와~ 신고를 합니다. 112에 전화할까요? 119에 전화할까요? 119에 전화하는 게 맞을까요? 112에 전화할까요? 어디에 전화할까요? 여러분 112에 전화할까요? 112에 전화하는 게 낫겠죠? 네 112에 전화하겠습니다. 119? 119 그래 119. 오케이 119. 오케이 119. 여기입니다. 칼에 찌는 사람 안쪽에.
알겠습니다. 신고 감사합니다. 신고 특급 환자를 이송하겠습니다. 개삐린데? 나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. 저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. 제작은 리베카님께서 하셨답니다. 스토리 리베카님께서 하셨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엔딩이네요. 끝이네요. 엔딩 맞습니다. 좋아, 좋아. 자, 여러분. 예.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른 영상도 많이 있어요. 유튜브에 두칠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짠 하고 뜹니다. 유튜브 두칠 꼭 기억해주세요. 유튜브 두칠, 두칠, 두칠. 유튜브에 두칠 검색해주세요. 유튜브에 두칠. 깜짝이야. 그냥 이게 진 엔딩 맞아. 112 신고해도 그렇게 뜨겠지. 그냥 엔딩 다 봤잖아. 나 지금 봐봐. 기록 보면 다 봤어. 도대체 이거 한번 읽어놔 보자. 뭐라더는지. 그는 살아있었습니다. 당신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. 당신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. 당신은 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. 당신은 119에 구조 요청을 하였습니다. 근데 이 게임이 모순이 있다면 경찰이 거기를 왔잖아? 그럼 왔으면 나한테 물어봤겠지.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? 또 이렇게 물어봤겠지? 예. 왜 그땐 그럼 왜 여기 왜 어떻게 들어왔냐고 왜 물어본 거야? 애초부터 주인공이 저기 있는 것 자체가 좀, 예, 그러네요. 아무튼 이상, 나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였습니다.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.